일단 좀 우리 꽃미남스러운 좀 잘생긴 오빠분들은 좀 잔잔한 음악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신유 씨도 보면 네네네. 약간 그런 류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윤이 구윤이가 빠른 노래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아 바꾸는 아, 줄 왜? 빠르기라도 해야지. 제 노래가 다 빨라요. 그래요. 얼마나 잘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제 노래는 진짜 빠르거든요. 제 지혜롭잖아요. 얘는 얘 노래는 못 쫓아가요. 아 너무 빨라서 너무 이게 빠르대. 이게 랩인지 노래인지. 네.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 영탁 씨 노래도 한번 아 기대돼요. 네. 네, 빠른 노래 가겠습니다. 네. 아니 일단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설명을 좀 듣죠.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네, 이 노래도 저도 한 2년 반 정도 네. 지금 열심히 누나들을 찾으면서 네. 전국에 있는 누나들의 마음을 뺏어보고자 어머. 했지만 다 뺏지는 못한 누나가 딱이야라는 곡. 이 곡이 네. 그 데뷔곡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네. 제 데뷔곡입니다. 2년 반 정도 활동하셨고 네, 네, 근데 이 노래는 그 되게 아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선거송으로 네, 조금 맞아요. 예, 네. 많이 불려지면서 아, 네. 몇 번이 딱이야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어, 김새아 딱이야 이런 식으로. 네. 딱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어, 그때 그래도 좀 네. 뭐랄까 네. 뭔가 뭐랄까? 내가 지, 아, 뭔가 네. 지나갔을 때 네. 뭐 그런 선거송 같은 거 들리고 하면 네. 기분 참 네. 묘했겠다. 좋죠. 좋죠. 제 노래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고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분들이 불러주고 하면 그 기분이 네.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아무리 그런 류의 노래라고 해도 다 주목하진 않거든요. 이게 네. 좋은 거예요 멜로디가. 네. 저 아는 개그맨 오빠도 선거송 겨냥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네. 몰라. 그래 김세아 씨도 캐롤 불렀는데 네. 아무도 몰라요. 몰라. 네.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일단 영탁 씨는 제가 네. 트로트 하기 전부터 네. 발라드 할 때부터 알았었거든요. 네. 트로트 한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아이돌 하다가. 맞아. 네. 네. 되게 우려 섞인 말을 많이 해줬는데 네, 네. 진짜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요. 네. 장난으로 할 거면 오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장난으로 할 거면 오지 말라고. 왜냐? 내 자리도 위태위태하다. 그러니까 경쟁자야. 너 따위가 오지 마라. 그랬는데 네. 들어와서 네.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네. 있어가지고. 네. 근데 영탁 씨가 보니까 네네. 그 트로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힙합이면 힙합, 재즈면 아유, 재즈, R&B, 너무 발라드 너무 잘해요.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약간 장르 철새라고 장르 철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네. 네. 다 아닙니다. 잘하신다고. 아 요즘에 진짜로 민호 형님 말씀처럼 트로트 연습을 네.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오. 트로트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 또 신곡이 또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맞아. 무조건 트로트. 네. 요즘에 트로트만 생각하고 아, 근데 그래도 맛보기로 하나씩만 네. 이렇게 조금,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아, 그럼 옛날에 힙합 네. 뭐 이런 거 옛날에 제가 이제 저런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었어요. 그 모창하는 프로그램이죠. 네네네. 자, 히든 가수. 예. 휘성. 휘성. 어? 표정 보이나요? 네. 어? 휘성 씨 안 보셔야 되는데. 눈 감고 들어. 휘성이란 걸 휘성이란 걸 적어도 나 휘성이라는 걸 오! 진짜 잘하죠. 진짜 똑같죠. 아, 비슷하네 진짜. 가지마 바보야. 어? 네. 아 이거는 바보고. 이거는 그냥 바보고 이거는. 그냥 바보였어. 나 그냥 바보였어. 그냥 바보고 이거는. 네. 그리고 울지마 바보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지마 네. 울지마 바보야. 네. 가사부터 틀리니까 네. 바보고. 울지마 바보야. 안만 해도 멍청 DJ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R&B는 어떻게 됩니까? R&B. 네 방금 들으신 게 R&B입니다. R&B 파브야. 컨셉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발라드 어떻게 됩니까? 발라드. 발라드 같은 경우는 보자.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 뭐 이런 느낌. 음색이 네. 음색이 좋네. 성대를 조금 풀어주는. 원래 이렇게 재밌고 잘생기 재밌고 잘생기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재주가 많아. 잘생기면 재주가 많아요. 아니 그냥 잘생긴 사람들은 그냥 일단 잘생긴 것만으로도 열일하잖아요. 먹고 들어가니까. 근데 재밌고 네. 잘생기신 분들은 정말 다양한 걸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네. 그러잖아요. 재밌고 이쁘게 생긴 사람이라 네. 다양한 걸 잘. 태아 씨, 저 그래? 그거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뭔데? 나 자꾸 까불면 허리띠 졸라서 모래시계 만들어 버린다. 그거 한 번. 뭐라고 써? 자꾸 그리 싸먹냐? 허리띠를 확 졸라 갖고 그냥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려고. 뭘 자꾸 쳐다봐? 삼각팬티를 끄집 올려가지고 귀에다 걸어 줄라니까. 이거를 맞아요, 아유 무조건요 세 바퀴에서. 네. 아, 나 김세아 씨 진짜 그거 할 것 같아. 네네, 네. 진짜 할 것 같아. 어, 진짜로 네. 저를 내가 이거 좋을 한다고요? 것 네. 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냐. 혓바닥을 쭉 잡아 빼갖고 레드 카펫을 깔아 보려니까. 그만해 바보야.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저기 영탁이 노래 듣는다고 안 했어요? 아 맞다, 맞다. 잊었어요. 저 빠른 잊었어요. 노래 해야 되는데 빠른 노래. 딱이야 해야 네네. 되는데. 누나 같다기야. 누나 같다기야. 준비할까요? 네. 준비 좀 해주시고. 아니 3분 동안 떠들어서 노래는 다음. 아니 사실은 노래 듣고 나면 10분이 남는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요. 10분 동안 뭐 하지 우리? 네, 노래 듣는 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채팅창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경자님께서 모래시계 하면 정동진이죠라고. 갑자기. 네?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갑툭 정동진. 갑툭 정동진. 네. 아 또 스테이지로 또 나가줘야 되겠죠 제가? 적당히 하세요. 예? 세아 씨 적당히 주세요.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딱 세아가 딱이야 분내 나는 풋사과보다 새빨간 사과가 더 좋아 지독한 사랑에 아파고 눈 안에서 난 좋아 어디까지 헤매이다가 얼마만큼 울다 왔는지 과거 묻지 않을 테니까 내 품에 편히 쉬어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딱 새아가 딱이야 까불다고 코웃음 치고 은근슬쩍 기대는 여우 내 눈에는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 걸 별을 따달라면 따줄게 나를 따오라면 따올게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놓치면 후회할걸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자기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민호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딱 새아가 딱이야 야. 프로야 프로 야. 야 이거 뭐 웃음 참기 아 노래가 덥네요 노래가 더워요 아니 아 더워 아이고 더워라 아 진짜 노래 진짜 최고네요 아 지금 광고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아, 이렇게 턴이 길게 떴어요? 네. 아, 네. 우리 광고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야. 아 영탁 씨. 아, 노래는 아, 영탁 씨가 했는데 지금 땀이 나네요. 네. 이게 되게 뭔가 벌칙 같아요, 계속. 지금 노래 하면서 호흡 엉켜 가지고. 아직 소문 안 났습니까? 여기가 가요계 해병대 캠프라고. 와. 네. 아, 여기 네. 그 저기 어떤 그 치료 일환으로 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먼저 놀이 치료. 웃음 치료 이런 거. 웃음 치료 놀이 치료. 그리고 어느덧 제 손에
딱딱 여기서 내 손에 저 통화되는 거죠. 이게 언제 제 손에 들어왔어요?